헬로우 잡스. 도끼에 자루를 끼울 구멍을 뚫거나 창에 막대를 끼울 소켓을 단조하기 위해서 작은 스웨이지 블록을 구매했었는데요. 지난달에 구매했던 스웨이지 블록이 어제 도착해서 박스를 개봉하고 작업할 수 있는 거치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에 있는 홀랜드 엠빌이라는 회사에서 단조를 했고요. DUC-2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덕타일 스틸, 연성철로 단조를 한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크기는 가로가 28.5cm, 세로가 25.5cm를 조금 넘고요. 높이는 7.5cm, 그리고 무게는 66파운드, 약 3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. 상단에는 원형과 사각형의 구멍이 크기별로 뚫려 있어서 도끼나 망치 자루의 구멍을 펀칭할 때 받침 작업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측면은 3면이 사다리꼴 형태나 삼각형, 원형이 크기별로 홈이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원형은 창에 막대를 삽입할 수 있는 소켓의 형태를 단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스웨이지 블록의 작업대는 이런 사각 파이프를 접고 용접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사각 파이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스웨이지 블록 설치는 끝이 났고요. 다음에는 나이프 제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